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좀 다육이 말고 좀 색다른 것을 들고 나왔어요. 예, 대파를 한단 제가 사왔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달린 대파인데요. 저희가 이제 파를 먹다 보면 상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렇게 오래 보관하는 보관법에 따라서 보관을 해도 그렇고, 뭐, 냉동실에 넣어도 또 신선함이 적어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을 경우는 또 이렇게 파 향이 없어진다든가, 뭐 이래서 이파한 단을 저희가 이제 뭐 가족이 셋이나 넷이 이렇게 오랫동안 두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파를 한번 키워보기로 했어요. 다육이나 화초 대신에. 그래서 파를 키워보는데, 제가 옛날에도 파를 좀 키워보기는 했어요. 키워봤는데, 그냥 흙에다 심으면 얘네들이 좀 약간 얇고, 얇게 이렇게 자라면서 금세 이게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영양가 있는 아이들을 준비해봤어요. 요 아이들한테 영양을 줄수 있는 계란. 그리고, 요거 바나나. 바나나 껍질인데요. 이거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요 쌀뜨물에 요거 담가 놨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 군데는, 요 계란 껍질만 넣고, 한 군데는, 바나나 껍질만 넣고, 한 군데는 달걀 껍질과 바나나 껍질을 잘게 부스러서 한번 흙에 섞어서 넣어보고, 어떤 것이 제일 잘 자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물론 뭐 이렇게 제가 다육이나 화초를 키워볼 때요 저는 주로 요 달걀을 많이 넣었었거든요. 달걀 껍질 갈아서 아이들이 요거 달걀 껍질도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또요 바나나 껍질도 달걀 껍질 못지않게 칼슘이나 칼륨 이런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달걀 껍질을 심는 거는요. 페트병에 이렇게 자동 급수 되게끔 해서 심어보려고 해요. 이건 좀 이따 뗄 거고요. 여기다가는 제가 미리 구멍을 뚫어놨어요.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달궈가지고 구멍을 미리 뚫어놨고, 이것도 이제 페트병이에요. 이것도 재활용할 거고요. 네, 이것도 페트병, 이거 재활용할 겁니다. 요거는 밑에 요것도 이렇게 달궈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넣을 거고요. 이제 잘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젓가락으로 달궈서 이렇게 해놨어요. 다 구멍은 다 뚫어놨습니다. 요것도 이제 요런 식으로 자동급수를 할 거고, 이거는 이제 밑에 받침이 있어서 요 받침에다 물을 넣어서 자동급수 할 거고요. 요것도 자동급수를 할 겁니다. 위에다 물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자동급수를 하는 것이 요 아이들한테 신경을 안 쓰고 이따가 그냥 물을 자기네들이 흡수할 만큼 빨아들일 만큼 먹게끔 하려고 자동 급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요걸 흙에다 이제 섞기에서 요걸 갈아올 거고요. 계란 껍질이에요. 계란 껍질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이 심을 다 빼는데 저는 이거 심안 빼도 이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는 다육이 심을 때도 그냥 요거 한 일주일 정도 그냥 말려가지고요. 그늘에 말려도 되고 햇빛에 말려도 되고 말려가지고 그냥 전 믹서기에 갈아요. 갈아가지고 요거를 흙에 넣어주면 아이들이 영양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나나 껍질은 제가 요거는 한 일주일간 쌀뜨물에다가 그거 삭힌 거예요. 요거는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달걀 껍질은 이제 거의 이렇게 가루로 믹서기에다 갈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 껍질은 이렇게 제가 쌀뜨물에 삭힌 것을 이렇게 잘게 썰어서 이제 같이 넣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것도 써왔습니다. 여기다가는 달걀 껍질, 여기다가는 바나나, 여긴 달걀 껍질과 바나나. 이렇게 해서 심어 보겠습니다. 이제 파를 심을 때, 일단은 파를 골라올 때요. 여기에 이렇게 뿌리가 있는 거를 골라와야 돼요. 뿌리가 10뿌리가 있는데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4개 이렇게 심겠습니다. 요거를 뿌리를 적당히 잘라주면 됩니다. 한 여기쯤 파란 거와 하얀 거그 중간 사이 정도 그 정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심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가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쯤 해놓으면 한 2월에나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2월. 파를 이렇게 10뿌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10개니까 굵기는 거의 비슷한데 이거 하나만 얇으네요. 이렇게 4개, 3개, 3개. 이 파가 뿌리가 너무 기르면 안 돼가지고 여기 밑에 좀 잘라주겠습니다. 파뿌리를. 파뿌리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네, 일단은 이제 여기 제가 이제 페트병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밑에 뚫어놨어요. 뚫어놔가지고 이 젓가락으로 불에 지져가지고 여기를 가운데를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물 휴지로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쏙 넣어서 빼줍니다. 그럼 이렇게 심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등급수가 되는 거죠. 이게 쭉 요 심에서 빨아들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제 자동으로 급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달걀 껍질만 섞은 그 흙으로 심어볼 예정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한번 심어볼게요. 여기다가 먼저 달걀 껍질, 여기는 달걀 껍질, 여기는 바나나 껍질, 이거는 달걀 껍질과 바나나 껍질 섞어놓은 거.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흙에다가 달걀 껍질 반을 섞겠습니다. 달걀 껍질 있죠? 다른 거를 반을 섞을게요. 반 정도 섞어서 계란 껍질만 섞은 요 아이 흙을요. 저 파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달걀 껍질만 섞은 흙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흙을 먼저 넣은 다음에 뭐 세 개를 같이 심을 거거든요. 이렇게 심어 봅니다. 이렇게 조금 사이를 두고 심어 볼게요. 흙은 제가 이제 거의 주로 상토를 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 자동 급수가 되는 그런 파를 심은 겁니다. 네, 요거 한번 일주일 후에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 흙을 한번 심어 봐겠죠? 바나나 흙. 요게 이제 달걀 껍질 흙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 조금 걷어내고요. 요 밑에다가 달걀 껍질 섞어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네, 요 달걀 껍질이 좀 섞인 흙은요, 여기다가 좀 담아 놓을게요. 그래서 이따가 또 다시 사용을 하면 되겠죠? 달걀이랑. 이제 이거는 바나나 껍질이에요. 바나나 껍질을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만 넣어봅니다. 한 3분의 1 정도, 요 정도만 넣어볼게요. 넣어보고 심어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화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네, 이것도 세 개를 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심을게요. 마사를 조금 넣은 다음에 예, 심겠습니다. 마사를 이 정도만 넣어줘요. 흙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마사 넣고 바나나 껍질 섞은 거 있죠? 섞은 흙을 넣겠습니다. 모자르다 싶으면 좀 이따 더 넣으면 되니까요. 또 세 개로 이렇게 심어요. 키가 딱 맞죠? 네, 이렇게 심어 봅니다. 이것도 이제 뿌리가 너무 좀 많은 것 같으면 이거 좀 잘라주면 좋아요. 바나나 껍질이 섞인 흙으로 이렇게 또 심어줘요. 바나나 껍질이 좀 모자른다 하면 조금 더 섞어주고. 조금 더 섞어줘요. 여기다가 심어봅니다. 네. 과연 일주일 후에 바나나 껍질이 더 잘 자랄까요? 아니면 달걀 껍질 가른 게 더 잘 자랄까요? 아, 저도 참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또 이렇게 바나나 껍질을 싹 해서 심어봤고요. 흙을 위에다가 좀 더 덮어줄게요. 이거는 이제 자동급수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 이것도 물을 넣게 되면 자동급수가 되거든요.
네, 요건 두 개를, 요거는 달걀 껍질, 이렇게 심은 거고요. 요거는 바나나 껍질을, 네, 이렇게 심어서 여기를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은 잘 표시가 되겠죠? 네, 두개 심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 여기는 달걀 껍질과 바나나 껍질 두 개를 섞어서, 달걀 껍질과 바나나 껍질 있죠? 이거를 두 개를 섞어서 심겠습니다. 이게 좀 크니까, 이게 좀 크잖아요. 요 화분이, 플라스틱 화분이 좀 커요. 그래서 요거 좀 섞어서, 조물조물 섞어서 섞어요. 달걀 껍질과 바나나 껍질, 네, 가른 거를 섞어줍니다. 섞어서 흙에다 또 섞어줘요. 이거는 이제 뭐 팥뿐이 아니라 다른 거 심을 때 쓰셔도 됩니다.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두 개를 흙에다 섞어줘요. 골고루 섞은 다음, 너무 바나나 껍질과 이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흙을 좀 골고루 섞어줍니다. 요것도 제가 밑에 여기 배수구멍을 뚫었어요. 요것도 젓가락으로 이렇게 저기 달군 다음에 이렇게 뚫었고, 요거는 좀 넓게 뚫어져서 이렇게 깔망을 깔아줬습니다. 여기다가 좀 배수층을 좀 깔아줄게요. 요걸로 마사로 깔아줍니다. 마사를 깔아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흙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좀 넓게, 이거는 좀 넓으니까 넓게 심어줄게요. 이거는 좀더 영양이 많으니까 많이 심어도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달걀 껍질하고 바나나 껍질 영양이 많은 아이들, 섞은 아이들이 더 낫겠죠. 며칠 후에 싹이 나올지 아주 궁금하네요. 아, 파 냄새가 아주 향긋하게 납니다. 이제 냉동실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면은 향이 안 나요. 파 향이. 그래서 이렇게 심어 먹으면 오랫동안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영양을 섞은 흙에다 심으면요, 이 아이들이 얇지 않게 굵어진다고 해요. 굵게 오랫동안 요게 새싹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양을, 시간이 좀 걸려도 이렇게 영양을 주면서 심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다 심었고요. 여기는 이제 달걀 껍질만 넣은 흙이고요. 흙을, 이거는 바나나만 넣은 흙입니다. 달걀 껍질과 바나나를 같이 넣은 요 흙, 이렇게 세 가지를 심어 봤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아이가 더 무럭무럭 자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 상태에서, 심어 놓은 상태에서 저는 물을 요 밑에다가 자동급수를 해줄 예정이에요. 물을 좀 가지고 와서 자동급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또 물을요, 어떤 걸 주냐면 요 바나나 껍질하고 삶은 물, 그 삭힌 물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한 500대 1로 섞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요거를, 물을 여기다가 급수를 해주겠습니다. 밑에다가 물을 넣어줄게요. 이 정도만 넣으면 되겠죠? 네. 밑에다가 물을 좀 넣습니다. 이렇게 물에도 급수가 됩니다. 요것도 물을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닫힌 데에다가. 이러면은 이것도 잦은 급수가 되겠죠? 이렇게 급수를 해주고 나서, 이제 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여기다가 채워주면 되고요. 제가 이게 며칠 후에 이게 잘 자라는지 한번, 그 자라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저께 심은 건데요. 참 신기해요. 벌써 이렇게 파가 위로 이렇게 좀 자랐어요. 요거는 이제 달걀 껍질을 흙에 섞어서 이렇게 심은 그런 상태고요. 요거는 바나나 껍질.
네, 바나나 껍질이나 달걀 껍질이나 거의 크기는 비슷하게 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이제 달걀 껍질하고 바나나 껍질은요, 이제 이거 세 개는 좀 비슷한데 이 하나가 얼등하게 컸네요. 확실히 달걀 껍질하고 바나나 껍질을 합쳐서 놓은 게 조금 더잘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파가 지금 5일째 이렇게 되는 날이거든요. 많이 컸죠? 아주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건 이제 달걀 껍질에서 자란 아이고요. 요거는 바나나. 이렇게 다 써놨거든요. 바나나에서 자란 아이. 바나나와 달걀. 달걀이 조금 더큰것 같고요. 아, 요 바나나 껍질에 심은 대파보다 요게 달걀 껍질에 심은 대파가 더좀큰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달걀 껍질하고 바나나 껍질을 섞은 거는 이제 영양이 아무래도 더좀 많겠죠. 바나나와 이제 달걀 껍질이 성분이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무성하게 막 가지가 두 개씩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무성하고 크게 자라는 것이 여기 달걀 껍질하고 바나나 껍질을 같이 넣은 흙. 여기서 잘 자랐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바나나가 가장 적게 자랐고, 그 다음에 달걀 껍질이 중간으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 대파도 이제 이렇게 우짤하지 않고 이렇게 잘 풍성하게 잘 큰다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5일째 되는 날인데,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요게 이제 더 커서 뭐 이렇게 잘라서 잎을 잘라서 요리를 해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대파의 효능을 좀 알아봤어요. 대파의 효능이 참 많더라고요. 대파는 이게 뿌리와 줄기와 잎의 그 효능이 다 다르더라고요. 뿌리부터 잎, 줄기까지 아주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대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으로는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향신 채소 중 하나고요. 이 체내 콜레스테롤 조절에 효과적인 재료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패는요, 베타 카로틴이 풍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타 카로틴이 풍부해서 노화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어지려면은 뭐를 많이 드셔야 돼요? 네, 파에 줄, 잎 부분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잎 부분에는 또 칼슘이 풍부해서 관절이나 뼈 관절 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줄기 부분 있잖아요. 줄기 부분에는 비타민 C가 사과에 5배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줄기 부분도 많이 드시면 비타민 C도 또 건강에 좋은 거니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뿌리에는요. 알리신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갖고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이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많이 해줘서 치매 예방과 모세혈관을 이완해주고 어지럼증을 예방시켜준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예방도 되고요. 혈액순환을 많이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 애에도 굉장히 많은 효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대파 이렇게 집에서 키워서 드시면 아주 저희들 지금 노후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대파를 좀 키워봤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대파로요,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여러분 뭐 이거 국도 많이 끓여 드시고 여러 가지 양념으로 많이, 재료를 많이 넣으시는데 저는 요거를 야채들과 함께 계란말이를 한번 해 먹어 봤고요. 그리고 식빵도 한번 해 먹어 봤어요. 요 위에 이제 막 잘라낸 그런 것들로 줄기와 잎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답니다.